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한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복음을 믿읍시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나쁜 믿음을 버리고 좋은 믿음을 회복합시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좋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칭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어떤 믿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이 달린 사실은 문제죠.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내가 어떤 믿음 가지고 있는 게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어릴 때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저 집안은 굉장히 믿음 좋은 집안이다. 근데 대부분 보니까 믿음을 본다기 보다 그 사람의 삶, 뭐, 바른 행위, 뭐, 행실 같은 거 보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교회를 자주 나오고, 성경이 많이 읽어서 성경이 막좀 닳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런 분들도 아, 하지만 믿음 좋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린 아이니까 좀 나쁜 짓안 하고 부모님 말잘 듣고 착하게 살면 아 믿음 좋은, 믿음 좋은 아이가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랜 시간 그게 믿음 좋은 건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참 착했습니다, 제가. 여기 증인들이 계시거든요. 저기 저, 저를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분들이 계신데, 어, 저는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 좋은 거니까 착하게 살았고요. 열심히 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열심히 라는 기준보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관계가 좋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느 정도로 제가 착했냐면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에서 한 친구가 뭐가 속이 안 좋았는데 교실에서 토했어요. 이렇게 오바이트를 해버렸어요. 근데 그때 담임선생님 선생님 참 못된 선생님이었거든요. 이 선생님이 아 이거 더러운 거 이거 누가 치울 거냐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 그 애들은 사실 어린 나이 때막 놀리잖아요. 아, 저 토했다, 토했다. 제가 그걸 손으로 다 치웠어요. 아, 믿음 좋죠. 그죠? <laughs> 그 믿음 좋은 거니까. 제가 중학교 때 러시아에 있었는데요. 친구들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니까 러시아말 잘 모게 막 이렇게 잘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왔는데 그중에서도 꼭입상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나 러시아나 또 밉상은 있습니다. 밉상 아이가 있었는데 왕따 비슷하게 당하는데 이 친구가 저랑 같은 방을 썼어요. 뭐 속이 안 좋았는지 오바이트를 했는데 제 모자에다가 털 모자, 러시아는 털 모자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다가 오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애들이 막 놀리고 때리고 가뜩이나 그 얼마나 민망하고 미안하겠어요. 제가 그때 그 돌을 또한번 치워봤으니까 또잘 치우잖아요. 또잘 치워가지고 빨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뭐 중학생이 빨아봤자 얼마 잘 빨겠어. 막 신내가 나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동료들이 약간 이제 숙연한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모자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치 애굽의 요셉처럼 <laughs> 여호와의 신의 뭐 하여튼 뭐에 감동은 된것 같아요. 믿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착하게.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골프선생활할 때. 참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특히 돈 많은 집안에서 운동하는 애들을 보면요 많이 타락하죠 그런 문화가 아주 뭐 팽배하고 일상적인 겁니다 고등학생들이 가는 뭐 룸사롱, 마사지샵 이런 데가 있어요 실제 있고 그때 뭐 십몇 년 전인데 뭐 그때도 있었으면 지금도 있겠죠 그때 당시 이제 저랑 합숙소에 있을 때 선배들은 밤에 다 그런 데 가요 어, 가면 이제 저한테는 아예 가자고도 얘기 안 하죠 저는 이제 예수 믿는 걸 아니까. 자기들도 괜히 미안해하면서 어이 뭐 성민 너는 이런데 안 가지? 우리가 갔다 올게 죄는 우리가 질게 너는 여기 있어 그럼 저는 항상 어, 잘 다녀오십시오 뭐 제가 잘 하고 있겠습니다 왜좀 네, 믿음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다다 다 선배들 가면 기도하죠 하나님 보고 계시지요 저들을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성병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잘 되게 하시고 나는 이거 안 갑니다. 내 믿음을 보시고 나를 축복해 달라. 근데 시합 나가면 그 형들이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내 바르게 사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저들은 잘 되나? 여러분 뭐가 믿음이 좋은 거죠? 뭐가 좋은 믿음일까요? 그렇게 제가 성장을 하는데 한때 참 믿음 좋다는 말씀 들었던 분들이 뭐 별일 아닌 걸로 교회 떠나고. 뭐, 시험 들고, 심지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참, 아, 참 믿음 좋았던 분들인데. 심지어 막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으면 참, 좀 믿음 좋았던 양반인데 저왜 저렇게 됐지?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좋았는데 왜안 되나? 왜 믿음이 좋은 분들이 무너지나? 이제 그런 질문들을 랩런트로 자라면서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지, 보니까, 바른 삶, 성실함, 열심, 행위, 이런 것과는 성경은 전혀 좋은 믿음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다고 복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그건 나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봉사, 선행 같은 거 하지 말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와이 페스티벌 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하는데 하지 말자. 해야죠.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하 세상은 그런 게 좋은 믿음인 줄 알기 때문에 효잔치도 하고 밥도 줘야 돼요. 근데 우리의 꿍꿍이는 따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마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진짜 믿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진짜 믿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늘 있는 수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나쁜 믿음과 좋은 믿음을 분별하셔서 하나님 보실 때, 아, 정말 너는 믿음이 좋구나. 칭찬받는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첫 번째로 나쁜 믿음입니다. 믿음에 나쁜 게 있습니까? 믿음은 좋은 건데, 있어요. 성경에 있대요. 어느 정도 나쁘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할 만큼 나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믿음 살,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좋은 믿음이 있으면 나쁜 믿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옛틀 속에 이런 나쁜 믿음들이 남아 있어요. 이거 완전히 깨뜨려야 됩니다. 오늘 나쁜 믿음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바로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생각대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이 나쁜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그것도... 좋은 믿음과 딱 비교하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성경 전체에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종교가 있어요. 어디 나오냐? 장세기 3장, 6절, 7절에서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나쁜 믿음을 기초로 한 종교예요, 종교. 종교 이름을 굳이 매기자면 무화과 나뭇잎 종교예요. 이 종교가 지금 아담과가 하나님을 막 떠났습니다. 죄인이 됐습니다. 지금 창조되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압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금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다라는 거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하나님 떠나기 전에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빨리 하나님 큰일 났어요 내가 실수해서 죄 지어서 하나님 떠났어요 내가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떠나 생겼기 때문에 얼른 하나님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무화과 나뭇잎을 뜯기 시작합니다. 몸을 가려, 가리, 가려 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한 번도 뜯어보지 못했던 무화과 나뭇잎이고, 한 번도 그걸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이 죄가 들어오니까 무화과 나뭇잎을 뜯기 시작해요. 한두 장 뜯었겠습니까? 엄청 많이 뜯어야 돼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아래 위다 가려야 되는데요. 엄청 열심히, 그것도 질 좋은 걸로, 이렇게. 땀뻘뻘 흘려가면서, 열정적으로 뜯는 겁니다. 아마 멀리서 보면 아주 지극정성에 막 얼마나 열심히 뜯는지 한 수백 장을 뜯었을 겁니다. 그거 가리려고. 아마 잔잔한 음악 깔아놓고 그 영상으로 만들면 눈물 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걸로 절대 안 가려져요 부끄러움이. 태양이 뜨거우면 바싹 말라버려서 쓸모가 없어져요. 바람 좀 불고 추우면 바로 얼어 죽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불신자들이 열심히 빕니다. 지극 정성으로 빕니다. 심지어 교인들도 이 복음 모르면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열심히 기도원 갑니다.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합니다. 그 나쁜 믿음은 영적 문제 오는 순간 나를 망하게 해버려요. 자존심 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문제 사건, 내 생각과 계획 속에 없었던 일이 일어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마치 뜨거운 햇빛에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처럼. 추운 바람을 막을 수 없는 그무화과 나뭇잎처럼 아무 쓸모 없는,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하는 게 바로 이 나쁜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그럼 좋은 믿음은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믿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무슨 해결책을 주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우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거 믿으면 돼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입는 게 좋은 믿음이에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아무 잘못 없는 짐승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죽습니다. 십자가 사건.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이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옷 만드는 동안 아담과 하가 뭐하고 있었죠? 멀뚱멀뚱 무화과 나무한테 너덜너덜한 거 입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가죽옷 입혀줄 때까지. 그걸 보고 있었어요. 입혀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책을 붙잡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자의 우선 어린 양그 피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아, 나 가지고 싫어요. 피비린내 싫어. 도망가면 계속 고생하다 망해야 돼요. 그러다 죽어야 됩니다. 다행히 아담가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가지고 옷 입혀주니까 입었어요.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또장세에 나쁜 믿음이 나옵니다. 나쁜 믿음 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그게 누구냐? 아담의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은 농부였어요. 제가 뭐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보니까 엄청 피곤한 일이더라고 텃밭 가꾸는 분들 얘기만 들어봐도요. 이거 뭐 유기농으로 농약 안 치고 키우려면 그냥 맨날 가가지고 막 벌레 잡고 털어내고 막 엄청 신경 써야 돼요. 뭐 날씨 추우면또 비닐하우스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당시에 농약이 어디있고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가인이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기술도 없으니까. 매일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농사 지었죠. 그 중에서도 좋은 농작물만 추려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 근데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 마치 우리가 정성스럽게 밥, 밥을 준비해서 바을때 하나님 퇴양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불신자들은, 아, 당연히 뱉지. 하나님 고기가 채소보다 맛있는데 고기를 드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멍청한 소리들을 해요, 불신자들은. 근데 아벨은 그냥 맨날 양이나 그냥 양 언덕이나 툭툭 때리다가 놀다가 제사 지내 될 때면 양 잡아 가지고 피 제사를 드렸는데 그거 받고 가인이 정성껏 준비한 그 제사는 안 받아 버리죠. 그때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나타내죠. 장식이 4장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 지금 엄청 큰 죄를 졌다 그랬어요. 아, 가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농사지었는데요. 열심히 농사지은 거 가지고 제사지냈는데요. 뭐가 죄냐? 여자의 우손 그피 언약 놓치고 예배하는 그게 죄입니다. 자기 열심. 복음과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예배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큰 죄. 지금으로 치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는 오는데,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상관없이, 자기 노력으로 복받으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그게 나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쁘냐면요. 그거 가지고 절대 사탄을 못 이깁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영적 문제를 못 이깁니다. 바로 이하나님 말씀 이후에 돌로 아벨을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인류 최초 살인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나쁜 믿음 때문이에요. 종교적 믿음, 자기 중심적 믿음. 나중에 이 가인의 후손 라멕도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문명을 발달시킨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죽여버린 가문의 대물림이 그대로 이어져못 막아요. 열심히 오는 가문의 대물림을. 종교인들, 지금도 산의 속에 빌고 있는 무당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믿습니다. 뭔가를 그게 망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쁜 믿음이죠. 망하게 하는 믿음이니까 너무나도 나쁜 믿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나도 모르게 나쁜 믿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주면 기분 나쁘고,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잘안 되면 낙심하고 시험 든다면, 우리도 모르게 나쁜 믿음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또 대표적인 나쁜 믿음이 뭐냐, 민숙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어가지고 모세를 원망을 해요.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원망하니까 불뱀을 풀어가지고 다 물어 죽여버리죠. 그때 너무 자기 백성들 죽는 게 개, 죽는 모습 안타까우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거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니까 노뱀 달아가 나무 지팡이에 달아서 그거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 거죠. 근데 끝까지 안 보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쁜 믿음인 거예요. 아이 그 본다고 되나 그거? 빨리 피해도 하는 걸를 찾아고 지금 약초를 구해서 이걸 먹어야지.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내가 납득 안 된다고,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열심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나쁜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래 죽어버려요, 다. 뭔가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최고의 응답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더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혹시 여기에 무언가를 얻어내고, 뭔가를 받으려고 오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 응답인데 그것보다 뭔가를 또 찾는 것,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게 나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시하는 게 섞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나와 함께하는 그것, 그것만 믿으면. 하나님이 보시 때 그것이 가장 좋은 복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믿음이 저도 흔들릴 때가 많죠. 제가 아프리카를 지금은 몇번 왔다 갔다 했지만 처음 아프리카를 갈때 사실 아프리카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이뭐안 가보고 맨날 그뭐 인간극장이나 이런 뭐 다큐에서 보다 보니까 가면 왠지 막 벌레 물러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그게 이제 중동 아부다비를 거쳐서 이제 캐나 아, 단자니아로 가는 비행기였는데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아프리카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좀 불안한데 유목사님 정운주 목사님도 같은 비행기를 타시더라고. 아좀 그렇구나 이 생각하고. 근데 이게 비행기 출발할 때 이게 이 아랍 에미리트 항공사다 보니까요. 이게 막, 그, 알라에게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거기. 어, 되게 듣기 싫은 소리 있잖아요. 뭐 테러범들이 늘 하는 그런 기도 같은 거 막, 하는데, 어이, 불안한 거예요.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막, 막, 흑암 더 일, 막, 더 세게 꺾고 막 그랬는데. 어, 가는데막 엄청 심하게 흔드는 겁니다, 이 비행기가. 어, 제가 비행기 많이 타봤는데, 이, 어 이건 좀, 이건 좀 정상적인 것 같지 않고, 승무원들이 앉아서 안전벨트를 내면 이건 좀 별로 좋은 사인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이거 저기 막 뭐만 생각이 되게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거 막 그렇다 싶은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어이 비행기에 정원주 목사님 유목사님 타고 있는데 어그 순간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아이 떨어질 리가 없다 이건 절대 안 떨어진다. 떨어질 수가 없는 비행기다 이거는. 그때부터만 평안이쫙오면서요 그래도 계속 흔들리길래 떨어져도 뭐 유목사님, 조목사님하고 천국 입성 동문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어, 영광스러운 거다 그것도. 그 나쁜 믿음입니다 이게 엄청 나쁜 믿음이에요.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시잖아요. 정원주 목사님하고 함께 하고 나는 안 하고 정원주 목사님 유광성 선생 있으니까 이 비행기 안 떨어질 것 같고 나 혼자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고 이게 나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틀 속에 이런 나쁜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말고 또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나쁜 믿음.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뭔가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쁜 믿음의 예틀이 오늘 완전히 깨지시고 좋은 믿음의 새틀로 갇혀서 현장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좋은 믿음입니다 요한 14장 1절을 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가 좋은 믿음이냐? 믿는 겁니다 진짜 믿는 거예요 뭘요? 누구를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믿냐? 그럼 나를 믿어라 예수 믿으면, 뭐, 병낫겠지돈 벌겠지, 사업 잘 되겠지, 자잘 되겠지. 그건 나쁜 믿음이고, 예수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오늘 예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넣고 뺄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게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오늘 이말씀이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에 가론 유다가 예수님 팔기로 하고요. 베드로에게 너나 배신할 거라고 말씀한 직후에요.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 제자도 혼란스럽고 상황 자체가 염려를 해도 괜찮을 정도로 영적인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이죠. 뭐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예수님 십자가 질 거라고 하지, 뭐 배신할 거라고 하지 않으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막 걱정하는데, 갑자기 막 금식기도 하고 집중 집회하고 붕괴를 한게 아니라 아주 예수님 자분한 목소리로 금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겁니다. 조건 없이 믿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믿는 거예요. 묻지 않고 토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 좋은 믿음이에요. 왜죠? 그분이 그리스도니까 믿는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완전히, 전적으로, 100% 나를 완전히 맡길 만큼 믿어야 돼요. 사실 그 정도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당연한 말을 하죠. 왜 당연한 말씀드리냐? 안 믿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아 나도 예수 믿어. 라고 말하면서 안 믿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안 믿어요. 종교적으로 믿고 있지, 진짜 안 믿더라고요. 진짜 안 믿으니까 계속 염려하고 계시고, 계속 근심하고 계시고, 계속 인본주의 쓰고.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뭔가를 믿고는 있습니다. 인간은 의존적 존재자. 뭔가를 믿어야 돼요. 다 믿고 있어요. 불신자들도 뭔가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이나 종교 생활하는 분들 만나면 꼭 물어봐요. 뭐 믿으세요? 혹시 무얼 믿습니까? 아우 종교 없어요. 아니 그거 말고 당신이 지금 뭔가 믿는 믿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일하세요? 이 열심히 하면 돈 벌어서 그게 나를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왜 공부하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냐? 공부하면 삶의 질이 좀 좋아질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내 인생을 보장하지 않겠냐? 뭐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막연한 믿음일지라도 있죠. 뭐 결혼 왜 합니까 불신자들 같은 게. 우리는 언약으로 하지만 불신자들은. 아, 뭐, 의지되고, 뭐, 힘이 되고. 근데, 아내들에게 남편 믿냐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믿는다는 건 바람 안필걸 믿는다는 거지. 내 인생을 완전히 자기에게 맡겨도 되는 믿음은 사실 아니에요. 그 남자들이 제일 부담스러운 소리가 나 책임져 이 소리거든요. 어, 우 부담스럽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왜 나를, 나를, 자기를 믿으라 그럽니까? 저는 저희 집사람에게 늘 얘기해요. 나 믿지 마라. 날왜 믿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믿어라. <laughs>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불안하고 어려운 이유가 안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뭐 해결해주면 믿겠대요. 건강 회복시켜주면 믿겠대요. 자식 문제 해결해주면 믿겠대요. 조건을 거는 것 자체가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라는 말하는 자체가 아예 안 믿는 겁니다. 그건 조금만 믿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서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했다면서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분을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으니까 기도도 이상한 기도를 해요 안 믿는데 기도는 해야 되니까 이 기도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실 간단해요 기도가 오늘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 주 없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여주 없어서. 그러면 끝나는데, 뭐가 많아요. 안 믿으면. 문제 오면은,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줍시오. 하다가, 왠지 제결 안될것 같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나님 당신을 할수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 격려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하면서 막, 하나님을 응원하고 자빠진다니까요, 진짜.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냐. 연봉이 100억 되는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밥값을 계산할 줄 믿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를 모르는 거든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다 안다고 하시던데, 다 믿는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많은 안 믿으시더라고요. 진짜 알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 모르시는구나.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믿을 텐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알면 믿게 돼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죠? 뭐그 얘기만 하려고 해도 한 시간을 넘어서 몇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라죠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수천 년 동안 내 가문에 흘려왔던 영적 대물림이 단번에 영원히 끊어지는 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진짜라면 믿어야죠 그게 진짜라면 불신자들이 그렇게 벗어나고 싶은 사주팔자 운명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다 박살나버립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 그냥 믿으시면 돼요 완전히 믿을 때 알게 돼요. 완전히 믿을 때. 적당히 믿을 게 아니라, 완전히 믿을 때, 완전히 던질 때, 100% 믿을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스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언제 예틀 깨지고 새틀로 바뀌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을 때요 제가 새틀 메시지를 2019년 계속 듣고 있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들을 때마다. 요즘 모든 메시지를 예틀과 세틀의 기준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번 주 강단에서 절대 복음, 다른 복음 없다.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 말하면 저주를 받을 지어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 가지고 막뭐 섞는 거거든요. 조건 달고, 요구하고.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믿기로, 완전히 믿기로 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조건 없이. 문제 해결 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 없어요, 저랑은. 저는 그냥 완전히 믿기로 했습니다. 뭐 사역 잘하고 못하고 저한테는 상관없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기로 했어요. 그분께 완전히 맡겨버리기로 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어느 정도 믿느냐? 토안 달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해도 토 달지 않아요. 그냥 믿어요. 그대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다른 대안은 없는 것처럼 믿어요. 그걸 보고 오직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보고 좋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에 믿냐? 예수가 참 길이고 예수가 참 진리고 예수가 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이 보장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는 겁니다. 저는 확신 가지고 있어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2, 37 나라를 살릴 만큼의 세트를 준비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노력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믿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 이제 모원도다 아, 가뜩이나 하기 싫은데 그냥 믿자 하지 말자 또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사문을 해야 되죠? 왜 예배드려야 되고, 왜 집중해야 되죠? 우리가 워낙 못 믿는 것들이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믿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오랜 시간. 그래서 좀 확인하고, 집중하고, 이 말씀 각인되도록,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이 믿음이 회복될 테니,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집중하지 않고, 내 삶이 그냥 이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당연히 사라질 만큼, 집중 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청년에, 우리 청년들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 회장단들하고 하고 40일 집중, 지금 이제 4주차 하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사모을 기도수첩 다 이렇게 묵상한 거 적어서 사진 찍어 올리고요. 가장 이제 우리 청년 회장단들이 힘들어하는 게 유튜브 뭐, 안 보기, 이런 거. 얼마나 유튜브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유튜브 안보기보 힘들어하고. 유튜브 왜못 보겠냐? 쓸데없는 것들 이 나오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만든 이상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거 보다 보면 또 재밌잖아요. 별 의미도 없는데. 그리고, 방 청소해서 사진 찍고 올리고. 기도가 안될 수밖에 없는 방 구조로 살고 있으니까. 방도 치워. 책상 위에 뭐 신발 올라가고 있 이러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치우고 사진 찍고 올려야 되고요. 매일 성구 암송해가지고 딱눈 가리고 암송한 거 찍고 올려야 되고. 피곤하죠. 목사 바뀌었으니까, 뭐, 새 틀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저희는, 세 장단은, 너무 배가 부르면 기도가 잘안 되니까, 밀가루 금지. 저, 저, 저도 말뱉터버려야 되지. 이제 3kg 빠졌다니까, 지금. 절 티가 안 나시지만. <laughs> 왜 그렇게까지 하냐. 지금 집중하자. 사단이 계속 이, 이 좋은 믿음, 이 단순한 믿음, 이 완전한 믿음 못 믿도록 지금 세상을 우리 흐름 속에 이 집중 못 하도록 만들어 놨으니, 우리가 집중해서 이 축복을 찾아내자고,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이 응답 속에 들어가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믿음이 뭐냐? 배운 대로 믿는 거예요. 배운 대로. 여러분, 제자가 누굽니까?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대로. 배운 그대로 하는 사람이요 자기는 제자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섞고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장이라 그러는데 막 심장을 막 돈으로 바꾸고요. 자존심으로 바꾸건 제자 아니에요. 제자는 배운 대로 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세계 복음화 했냐? 예수님이 분부한 대로 가르쳐 시켰어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했습니다. 바울, 제자, 디모데 세계 복음화 했어요. 몸도 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냐? 배운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에게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게 있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아 성경 모든 게 이걸 얘기한다. 그래서 말씀대로 배운 대로 했더니 디모데는세계보고만의 주역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정은주 목사님의 제자고 유광수 목사님의 제자예요. 배운 대로 믿는 거예요. 저는 배운 대로 믿습니다. 그게 좋은 믿음이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믿는 겁니다, 그냥. 모든 문제 결자라고 배워 왔어요. 뭘잘 모르지만 들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인 걸 믿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 전도 운동인 걸 믿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뭐안 돼도 염려 안 해요. 어떤 건문제안돼요 분명히 배웠어요. 과거의 어려움은 축복의 통로. 기분 나쁘고 자연 상하고 상처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한 발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좀 믿습니다.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배우고 믿었더니 그렇게 돼버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문제의 어려움 속에 뭐 그냥 힘들었지만 그걸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흐름 속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치대적인 전도자들 앞에서 말씀도 전할 수 있고. 되고, 안 되고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리스도께 맡기면, 하나의 나라 임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증인이 될 것이다. 138, 배웠습니다.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배운 대로. 따지지 말고, 묻지 않고, 토달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묻지도 않고, 토달지도 않고, 그대로 하는데, 계속 문제 생기면, 어떡하냐? 어, 문제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본주의 있어서 해결해 나라고, 해결하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기분 나쁜 일 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당하면, 그 사람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끝까지, 한명 죽을 때까지 싸우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물론, 제 체질은 그런 게더 맞는 체질이거든요, 저도. 성격 급하고, 내 의가 강하고, 어릴 때부터 바르게 살다 보니까, 바르지 않은 사람 잘 수용 못 하고, 인본주의 쓰는 꼴을 못 보고 막 그래요. 어,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 영적 문제가 뭐냐면, 사람이다. 약점이 있는데,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의 약점이 너무 잘 보여요. 그거를 야, 저거, 저거 딱 공격하면 저 사람 자존심 되게 상하겠다 이런 게 보여요. 보여. 그러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때는요, 그 건드니까 친구 관계 다 깨져버리고. 근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자기 있어 가지고요. 이게 또안 보이다. 갑자기 또 보이는 거예요. 저, 저 사람 저거 약한데, 와, 그냥 물까? <laughs> 근데 안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당했어요. 왜? 배웠으니까. 저는 배웠습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과 유 목사님과 앞선 많은 전도자들 통해서 배웠어요. 해나백천. 배웠습니다. 큰 바다는 모든 하천의 강물을 받아들인다. 누가 뭐라 하고 공격하고 상관없다. 보금이 있으면 다 수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배웠어요. 그 배운 대로. 저는 CBD IP 중에 저의 드림은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예언의 청년들이 해나백천의 증인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영적 문제에 있는 이삼신 나라의 아픈 청년들을 수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해나백천의 증인들이 되는 것. 그냥 제가 먼저 응답받아야죠.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럴 수밖에, 누가 그러고 싶겠습니까? 요새 뭐 가수들, 연예인들 뭐, 난리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비난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그냥 이해하고. 배려하고. 수용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초월해버리면 돼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I'm okay, you okay, everybody okay. 저 그걸 배웠어요. 수천 번 들었어요. 그대로. 내가 문제 안 되면 너도 문제 안 되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게 좋은 믿음이랄까요? 단임 목사님. 저는 부격사니까. 진짜 단임 목사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오늘 이번 주 강단에서 다니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야, 그럼 다니 목사님 그리스도의 종이면 나는 뭐지? 난 그리스도의 꼬봉이다, 그러면. 그럼 내가 같이 종할 수 없죠. 다니 목사님 종이면 나는 종의 종. 아니, 목사님이 이부 말씀, 이부 메시지 할때 카라멜 막기아도를 카메라 약기마도라고 하면 약기 맞던 인 거예요. 뭐 그게 뭐 그렇게. 저희 청년에서는 막기아도없어요약기맞도입니다약기맞도뭐 약기만두 야키마토, 막 비슷하니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그게 부교역자의 마음이에요. 목사님 하시는,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뭐, 카라멜, 카메라든 카라멜이든 막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거 이상한 것 같죠. 근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이게. 토달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특히 응답될 것 같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뭔가 될것 같고요. 열리고성을 돌았더니 막, 여리고생 갈라지려고 그러고 막, 그 소리가 들리고, 홍해가 조금씩 물이 빠지 막, 썰물레 빠져나가고 그때 믿은 게 아니잖아요. 계산 없이 도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거. 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인의 중풍병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고쳐주십시오. 그 예수님이 그럼 가자.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마태복음 8장 8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 지금 뭐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신데 당신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인데 뭐 말씀만 낫지 뭐하러 우리 집까지 오시냐. 아마 저 같으면 가시죠. 가서 안수기도를 좀 세게 해주시죠. 뭐 식사 뭐 좋아십니까 하 준비하겠습니다 하면서 막 그랬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십 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여러분 2019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큼 믿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고백에 예수님 놀랐어. 하나님이시 예수님 놀랐다니까요. 야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이기시기 때문에 믿는 믿음. 문제결되지 않아도, 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좋은 믿음에 여러분이 그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연히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다가, 뭐 운동할 때 이제 TV가 나오는데요. 거기 시가, 시한 편이 소개되는데, 시 제목이, 시 제목이 뭐냐? 3억 7천이에요. 시 제목이. 어느 할머님이 있어요. 김길순 할머님이 있었는데요. 사진 혹시 제가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글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길을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혼자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을 배우게 된 값이다. 3억 7천. 강렬해요. 글을 몰라서 내가 당했다. 이게 내 한이다. 나이가 많네. 길을 쓰고 글을 배워야 되겠다. 보금적이죠. 내가 3억 7천만 원으로 그 값을 주고 제가 글을 배웠다. 그 영상에 이제 영어까지 배우신다. 제가 그의 저 씨를 그냥 보다가 우리 담임 목사 잘하시는 고백을 했죠. 그래 말이야. <laughs> 우리는 전도자인데 지금까지 또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우리도 복음을 알아도 이 남아 있는 강의 불이 세기 때문에 좀 힘든데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 특별히 신자들 중에도 이 좋은 믿음 몰라, 몰라서 나쁜 믿음, 섞인 믿음, 틀린 믿음, 다른 믿음 가지고 살면서 마귀 종로릇하는모습면서 우리가 이런 한을 가지고 정말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3억 7천만 원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이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후대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버리잖아요. 그 하늘 가지고 남은 자들, 렘몬들 일어나서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늘 가지고 누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 하늘 가지고 우리 다니 목사님과 유목사님 같은 앞선 목사님들이 하늘 가지고 오직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순수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조건부적인 복음이 아니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각인시켜서 이 병든 시대를 살리고 이삼신 나라를 살려야 할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좋은 믿음이면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로 모든 사람 살리는 해나 백천의 증인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